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바오쌤이 농원 장덕리 시골집 육각꽃이 활짝 핀 좋은 날에 애초기로 풀 깎기 올해 들어 벌써 3차 하고 있습니다. 와, 날씨는 더운 날씨라 선선해질 때 하려고 지금 이 순간에 풀을 깎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40년 동안 바오세미 농원 가꾼 지 40년 만에 예쁜 동산이 되었습니다. 자, 저를 따라와 보실까요? 제가 해놓는 화분들에 저는 지금서부터 물주기 지금부터 2시간 할 것입니다. 물을 안 주면 이 작품으로 해놓는 작품들이 다 죽은 것처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우리 신랑이 작품으로 해놓은 작품들이랍니다. 이거는 금은화 작품이고요. 금은화꽃 이렇게 작품이로다가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다할리아, 드디어 다할리아 꽃이 피기 시작해가지고 이쪽에 보면은 다할리아 폼폼서부터 색상은 주황색서부터 하얀색서부터 여기 이제 지금 물 줘야지 돼요. 각가지 색이 있는데 올해 씨앗 뿌린 것도 다 꽃멍울이가 다 졌답니다. 달리아 숫자로 세워놓으니까 여기 가오라 바늘꽃도 예쁘게 꽃폈네요. 숫자로 세워보니까 달리아 꽃만 화분에 해놓은 게 130개입니다. 엄청도 많이 해놨죠. 요거는 칸나고요. 칸나도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해놨더니 와, 예쁘네요. 요거는 분홍 안개꽃입니다. 분홍 안개꽃이 하늘하늘 하면서 엄청도 예뻐요. 제가 요런, 예전에는 요런 거를 잘 몰랐는데 신랑이 요렇게 작으면서도 하늘하늘한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심기 시작했는데 은근히 예뻐요. 분홍 안개꽃. 예쁘죠? 안개꽃 여러 군데로 화분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만들어 놓는 제라늄. 씨앗 뿌려가지고 올해 제라늄 씨앗 뿌린 건데요. 이렇게나 큰 화분에다가 심었다니 꽃이 다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꽃무어리가 이게 올해 씨앗 뿌린 거예요. 올해 씨앗 뿌린 거. 그 꽃무어리가 다 맺혀가지고 예쁘게 꽃이 피었습니다. 하얀 꽃서부터 제라늄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여기 다 해놓은 거. 요 단풍처럼 생긴 제라늄도 예쁘죠. 꽃이 은근히 예뻐요. 하얀색서부터 이렇게 하늘하늘 안개꽃 보세요. 여기 작품이로다가 해놓는 안개꽃 예쁘지 않나요? 큰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더니 완전히 은근히 예뻐요. 요거는 이제 어느 분 지인분 드린다고 화분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 이제 오시면 드릴 건데요. 가정에 집에 갖고 가서 예쁘게 꽃 구경하세요. 요거는 좋아하는 지인분 드릴 거랍니다. 화분. 요렇게 드리려고 지인분들 드리면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가을 되면 이 국화가 엄청 예쁘게 될 것이랍니다. 국회꽃 키우기도 합니다. 요거는 백일홍꽃인데요. 이렇게 백일홍꽃이 예쁘게 은근히 예뻐요. 백일홍꽃이. 요거는 다 다할리아고요. 올해 다할리아 엄청 많이 씨앗을 뿌렸어요. 이쪽으로 와 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메발토 올해 이렇게 모종 씨앗 뿌려가지고 모종이를 해놓으면 내년에 꽃 예쁘게 핀답니다. 쫙 해갖고 여기가 다 작품이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벌써 4분이 됐네. 단풍나무 작품이로 해놓는 거. 이렇게. 이것도 모든 거 다 작품이로 해놓기 때문에요. 란타나 꽃이. 요게 란타나 꽃. 예쁘죠? 란타나는 은근히 꽃꽂이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와 보실까요? 저를 따라와 보실까요? 제가 지금 텃밭으로 오이 있는 데로 가는 건데요. 오이 있는 데로 가기 전에 이 다흘리아 꽃이 다 피기 시작했네요. 하얀색도 피고 요 좋아하는 붉은색 이쪽으로 볼까요? 요게 다흘리아 예쁘죠? 엄청 더 예쁜 것 같아요. 폼풍서부터 다흘리아는 색상별로 다 있기 때문에 하얀색, 노란색, 분홍색, 빨간색. 요거는 또 주황색이네요. 주황색. 주황색도 예쁘죠? 다흘리아가 한 나무에 한 40송이, 50송이 피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순 잘라주면은 계속 피고 피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아, 그런답니다. 와, 제가 갖고 놓는 텃밭으로 드디어 금전화 꽃이랑 글라디올루스랑 다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글라디올루스도 쫙 심어놨더니 분홍색하고 노란색하고 있는데 다 꽃피기 시작했어요. 금전화도, 우리 집에 금전화도 엄청 많은데 금전화도 금전화를 공작초라고 그랬는데 꽃피기 시작했답니다. 아, 이쪽으로 보면은 금은화. 금은화도 이제 꽃피기 시작해요. 아, 금은화가 아니라 금은화랜 금화규. 금화규 이게요 은근히 아카시아 이파리처럼 그렇게 된 건데 이게 금화규 꽃자 만들고 그래는 콜라겐 덩어리 금화규. 와, 우리 신랑 저기서 예초기로 풀 깠고요. 저희 이제 저녁 맛있게 준비하면서 여기 아사기 꽃도 주렁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를 아사기 꽃도 주렁주렁주렁 이렇게. 내가 가꾸는 텃밭 농사 토마토도 주렁주렁 오이도 60개에서 주렁주렁주렁 이렇게 열리고 벌써 7분이 됐네. 영상만 찍으면은 이렇게 금방 시간이 가지. 와, 이쪽으로 토마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토마토 제가 이렇게 토마토를 심어놓은 게 주렁주렁주렁 이제 붉어지려고. 와, 토마토 가꾸기도 토마토 한 20개 심어놓고 가지 20개 심어놓고 방울토마토서부터 이런 토마토서부터 실컷 가지도 그렇고 야채 다 심어놓고 내가 가꾸어놓는. 아, 이쪽으로 가보실까요? 저를 따라와 보실까요? 와, 오이는 잘 되는 것 같아요. 맨날 맨날 따도. 아, 8분 다 돼서 꺼야지 되겠다. 아, 이쪽에는 디기달리스 꽃이 이제 분홍색이요. 이게 다 이제 씨앗으로 변신 중. 이게 디기달리스, 디기달리스. 분홍색, 하얀색, 예뻐요, 은근히. 이게 씨앗이로, 씨앗이 엄청 많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곳저곳에서 이게 다 키는 벌써 한 2m 크기로 디기달리스가 올라왔어요. 여기 디기달리스 하나를 치솟고 있네요. 이게 다 씨르다가 변신. 이게 다 씨예요. 예쁘죠, 근데. 섬초롱서부터 여기는 이제 옆에는 더덕이에요. 더덕. 아이, 제가 이제 참날이 있고 우리들이 말하는 유럽 나리꽃 참나리 백화 비슷한 건데요. 여기는 이제 더덕이고 이쪽에 다 더덕. 내가 갖고 놓는 더덕. 여기는 참나리 예쁘죠? 이거 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 놓는 거랍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더 예뻐요. 바오세미 농원에는 야생화 꽃을 많이 심어놔가지고요. 웬만한 거는 다 심어놨거든요. 그리고 백화도 토종백화. 제가 토종백화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토종백화. 예쁘게 며칠 전까지 피어있더니 지금은 이제 질려고 그랬네요. 예쁘죠? 루드베키아. 이쪽에는 다 루드베키아. 여기는 다 루드베키아예요. 이쪽도 루드베키아 예쁘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예쁜 것 같아요. 언두막, 해먹 계속 언두막 놀이동산처럼 할 수 있는 거고 이제부터 이제 영상 끄고 물 주겠습니다. 물 주는데 꼭 2시간 걸려요.
힐링동산 천상의 하원 바오스니 농원이랍니다. 시골집 창동이고요. 제가 이렇게 갖고 놓는 텃밭, 여기 실컷 먹거리는 야채서부터 실컷, 그리고 모종을 많이 해놔요. 하여 주로 할미꽃 모종이랑 다리아 모종이랑 매발톱 모종입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무슨 꽃에 폭 빠졌냐면, 비밀, 제가 좋아하는 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달려꽃 보면 볼수록 예쁘네. 쫙 돌고 저 이제 꽃양귀비꽃도 좋아해가지고요. 꽃양귀비꽃도 엄청 많이 심어놔요. 숫자로는 한 1000개 정도 그렇게 심어놓는 것 같아요. 제라늄에도 폭 빠지고. 이 꽃양귀비꽃이요, 은근히 예뻐요. 자세히 보면 더 예쁘고요. 요것이 꽃양귀비꽃이랍니다. 양귀비꽃 다 여기 화분이로다가 이렇게 심어놓고, 그리고 제가 다육이도 또 많이 심어놔요. 달리아꽃 예쁘다. 예쁘죠? 색색이 다 있어요. 완전히. 그리고 다육이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작품이로다가 해놓는답니다. 이게 다육이가 쉬운 게요, 물 관리도 잘 안 해주고 그래도 쉽게 금방금방 커요. 조금 입꽂이 조금 하면은 엄청도 잘 자라요. 타래난초도 이제 타래난초도 꽃피기 시작하고, 이쪽으로 딱 하면은 벌써 영상 찍는다고 영상 찍었더니 벌써 11분이나 되네. 아직도 찍을 거 엄청 많은데. 이거는 우산나무라 그래서 작품이로다가 우산나무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 앱 실 이게 영상에는 별로 안 예쁘지만 실제로 보면은 완전 수목원처럼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이쪽에도 루드베키아로 황금 물결이 있고요. 이쪽으로 돌리면은 성모님 뒤에 소나무 뒤에도 루드베키아로다가 완전 꽃동산이랍니다. 이쪽으로 저를 따라와 보실까요? 우리 신랑이 좋아하는 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제가 심어놓는데요. 무슨 꽃이냐면, 와, 이쪽에 애기장미서부터 용담서부터 이렇게 꽃 피기 시작했답니다. 여기로 쫙 하면서, 쌤이야, 엄마가 사진 찍고 있어요. 이쪽으로 쫙 하면 이쪽 동산은 또 성모님 동산, 뒤에는 성모님 옆에는 루드베키아로다가 완전 소나무 밑에 자리를 차지해. 쌤이야, 잠시 기다리세요. 엄마가 사진 좀 찍고요. 이쪽으로 와 보실까요? 접시꽃, 의승아. 저희는 이제 분홍색이 있고 하얀색이 있고 붉은색이 있고, 이쪽에는 겹이에요. 겹 의승아, 접시꽃. 근데 은근히 겹이 예뻐요. 빨간색이. 여기에 쫙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무늬비비추, 이제 옥자마 비슷한 무늬비비추, 이제 보라색으로 꽃피기 시작했답니다. 쫙 하면서 수레국화도, 요즘은 수레국화가 천지로 있어요. 지천에 깔렸어요. 예쁘죠? 예쁨 그 자체랍니다. 루드베키아 찍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저희 이제 물 주기에 나비가 막 루드베키아에 날라다니네.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라오너라. 노래도 부르면서, 이 꽃이 루드베키아 꽃이랍니다. 나비하고 나비가 엄청 많아요. 벌도 많지만 예쁘죠. 루드베키아. 이게 색색이 다 있어요. 이제 내년에는 분홍색 에네케시아 꽃도 예쁘게 활짝 필 것이랍니다. 와, 영상 끝! 바오쌤입니다. 안녕! 바이바이. 영상 끝!